인지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 어떻게 하냐? 깡총! 깡총! 어떻게? 깡총! 깡총! 자, 근데 강아지는 어떻게 울어요? 울죠? 근데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귀가 이렇게 있죠. 큰 강아지 만든 거예요. 어떻게? 자, 여섯 한번 더 가볼게요. 시작! 채송화, 동송화도 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만들어주고, 자, 여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뱀. 자, 그 다음에. 자, 뱀의 특징이 뭐예요? 혀가 굉장히 좋아. 자, 옆사람에서 바꿔주시다. 자, 다시 움직여요. 입이 움직여야 돼요. 자, 다섯 손가락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어르신들한테도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섯 손가락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연한 어르신 너무 잘하시네. 자, 토끼는 토끼 깡총. 자, 이게 강아지.
자, 왼손은 어려우니까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천천히라고 해보세요. 천천히라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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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알아? 우리 어르신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매. 자, 영손은 매. 자, 영자 보세요. 영손은 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어르신들하고 좀 쉬운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따라하다가 틀리시면 굉장히 재밌어 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자, 한 번 더 이어서. 자, 동물놀이를 해봐요. 갑자기 시작. 동물놀이를 해봐요. 이야이야고. 동물놀이를 해봐요. 이야이야고. 자, 준비. 자, 토끼.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